안녕하세요. 공생기타의 공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곡은 아이유의 너의 의미입니다. 원래 산울림 김창완 씨의 곡으로 유명한 곡인데요. 아이유가 리메이크해서 그 느낌을 참 잘 표현하고 잘 살린 곡입니다. 지금부터 강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는 E플랫 키예요. E플랫 키이기 때문에 1번 프렛에 카퍼를 끼고 우리는 D키 진행으로 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코드 보실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D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F샵 마이너스 7 슬래시 C샵. 베이스를 C샵으로 쓰란 얘기죠. 6번 줄을 교체네요. 다음 코드입니다. A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A 서스포. 다음 코드입니다. B 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G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 애드 나인. 여기서 중요한 거는 5번 줄이 뮤트라는 겁니다. 네, 코드 잘 보셨죠? 지금부터는 노래 순서에 맞춰서 리듬과 배열해서 진행을 보여드려 볼 건데요. 먼저 노래 순서, 곧 송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인트로 4마디 진행인데요. 이 노래는 지속적으로 1마디짜리 리듬과 2마디짜리 리듬이 같이 나오는데요. 먼저 1마디짜리 리듬은 주로 이런 리듬의 패턴이 나옵니다. 설명드리면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2개, 그리고 헛손질 1번, 그리고 16분음표, 8분음표, 그리고 8분음표, 16분음표 2개 연결하면 1, 2, 3, 4. 그리고 한마디 코드가 2개가 나올 때는 정박자로 쪼개게 돼요.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이런 진행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트로 4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3, 4. 연결해서 A파트 진행 보여드려 볼 건데요. A파트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드 진행과 잘 매칭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 1, 2, 3, 4. Bm 가죠. 다음 진행은 B파트 4마디 진행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마디에 섹션이 있다는 거예요. 섹션은 어떻게 되냐면요. 1, 2, and, 2, and, 3, and, 4, E, and 이런 식의 진행이에요. 그리고 코드 진행은 A서스퍼에서 A로 가는데요. 네 번째 박자에서 A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서스퍼 갔다가 A. 다시 오른표 2, 3, 서스포 가네요. 1, 2, and, 2, and, 3, and, 4, and. 다음 진행은 C파트 총 10마디 진행이네요. 앞에 패턴과 동일한 리듬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마지막 쯤에서 한 마디짜리 섹션이 나옵니다. 그 섹션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 2, and, 아, 2, 2, and, 아, 3, and, 아, 4, and. 이해되셨죠? 10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자, 뒤로 가네요. 다음 진행은 다시 A파트와 B파트 그리고 C파트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파트를 한 번 더 반복한 이후에 A파트를 오늘부터 쫙 보내주면서 노래가 끝나게 되어요. 자, 좀 심심하니까요. 마지막 A파트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2분음표와 5음표 진행이니까요. 어렵진 않습니다. 3, 4. 2,
한마디 말로 죄도 나인 가네요.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똑같이 네 마디 더 진행이 되어져요. 계속 화손질 주의해 주세요. C 마이너 하고 B 마이너 2 3 4 마지막 쭉 불려주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유의 너의 의미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곡 자체가 굉장히 심플한 곡이에요. 어렵지 않게 초심자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곡이니까요. 연습해보셔서 본인 곡을 만드시는 시간 가시면 좋겠어요. 강의 영상과 커버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생이자의 동쌤이었습니다.